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라 혼란을 겪었던 교회와 교인들이 각자 현실에 맞는 예배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김영목 장로 가정. 지난 1일에 이어 8일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3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일에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색하긴 하지만 이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장로는 다만 다른 교인들과 교제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며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담하지만 이거를 지혜롭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이 가정 예배를 대체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같은 시각 김 장로가 출석하는 서울 대림동 3일교회. 김종환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이 예배당에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출석 인원 300명 규모임에도 온라인 대신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 인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왔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주도적,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특성상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도 가정 예배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픔도 있지만 성도들이 주체적인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실천장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일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가정 예배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신방을 강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기로 했지만 어르신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김희연 담임 목사를 비롯해 부교역자 등은 이틀에 한 번꼴로 교회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묻고 기도를 해주는 등 신앙생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가 되는 만큼 그렇다면 마음은 더 가까이 가는 운동을 펼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만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마침 사순절이기도 하고. 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논쟁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각자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